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필요하죠. 좀 체육을 좀 이렇게 그거 쓰시잖아요, 숫자, 그죠? 네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아, 그러면 못 읽으신 거 전 단계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닥터캐슬 안과 전문의 의사 정넛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들이 영어는 나의 자녀가 의과대학에 꼭 보내고 싶다. 올해 1,500명의 의대 정원이 되면서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수시 또 지원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의과대학 강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재학 중인 정나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고2 김정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의사가 꿈인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외과 전문의 정영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밀양 삼양진 숲속에서 이 테이블 위에 아주 맛있게 잘 익은 복숭아가 있습니다. 누가 따왔죠? 저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따왔죠. 그 전에 또 지역 무의촌에 어로 봉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는 또 농촌 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어로 봉사와 농촌 봉사 활동이 의사로서의 자질에 꼭 필요하다. 의사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환자를 보는 역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에 대한 마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나혜 학생은 이번 의료 봉사가 경험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어때요? 처음입니다. 처음? 근데 어떻게 봉사도 안 하고 의과대학 갈 수 있었나요? 아, 다른 봉사 활동은 많이 했는데 의료 봉사가 처음입니다. 아,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의료 봉사는 처음이다. 그러면은 의과대학에 의예과죠? 의예과 입학할 때는 수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아, 전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정시로 가면은 봉사 점수가 필요한가요? 어때요? 정시는 따로 봉사활동이나 다른 점수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수능 성적으로만 공무원 네. 잘하면 간다? 그날 시험을 잘 치면 간다. 지금 본과 1학년인데 지금 이제 어록의 여러 문제로 지금 학교 수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 생각 어때요? 네.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어떤 생각이에요? 학교를 안 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약간 동력이 상실된 느낌도 들지만 이번에 의료 봉사도 하고 이제 더 많은 공부도 차차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만 해왔는데 갑자기 단절이 되어버려서 네. 상실감이 느낄 그 시기에 네. 의료 봉사를 오면서 제 힘이 또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다. 네. 잘하십니다. 봉사를. 자, 그러면 김정우 학생은 그럼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 의과대학을 가려고 한다면은 한국인이 갈 수 있는지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의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영주권이 있으니까 한국 학생이 미국에 가면은 유학생이니까 네. 의과대학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영주권이 있으니까 네. 미국이나 똑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11학년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로는 고등학교 2학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미국은 여름에 시작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곧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의과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죠? 우선 미국 대학 입시는요, 이제 대학 원서를 11학년 여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이제 미국도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요. 수시는 12월에 발표가 되고 정시는 3월쯤에 발표됩니다. 그럼 이제 수시로 한국의 수시, 미국의 수시 똑같다 그죠? 네. 한국은 수능 시험 쳐야 되고, 네. 미국은 무슨 시험 쳐야 되죠? 미국은 SAT라는 시험을 쳐야 돼요. SAT 시험 쳤습니까? 네, 시험 쳤습니다. 실례지만 몇 점 먹었어요? 지금은 1520점입니다. 만점이 몇 점이죠? 만점이 1600점입니다. 1600점 만점에 1520점이면 아이비리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이겠네, 그죠? 요즘은 워낙 대학 지원하는 애들도 많고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1520 가지고 아이비리그 같은 탑 학교들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점수를 올려야지 좀 더 편안하게 대학 진입할 수 있습니다. SAT 시험을 한 번 더 칠 거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으니까 미국의 의과대학 가려고 하면은 한국도 어제는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졸업해야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미국은 매드, 프리메드로 가야 되죠, 그죠?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고 싶은 미국 친구들은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서 전공을 프리메드 전공을 하고요. 그래서 의대를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과목들을 듣고 프리메드로서 그래서 그 과목들을 듣고 4년 동안 듣고 나서 의대를 진학합니다. 프리메드 4년을 하고 그 생화학이나 생물학이나 물리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신 의과대학 진학을 하는데 다시 또 시험을 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 미국은 또 한국과 다르게 사회적인 참여, 봉사, 의료 봉사에 대해서 점수 배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미국 대학들은요, 그 홀리스틱 어드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험 점수만 보는 시험 점수랑 학점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도 보지만 이제 학교 밖에서 뭐 봉사를 했던지 뭐 과학적인 연구를 했던지 그런 것도 같이 합쳐서 보면서 그렇게 입시를 합니다. 미국은 사회적인 활동을 굉장히 의과대학 진학할 때 점수의 비중이 많고 인터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정혜윤 학생은 중2죠? 네. 중2인데 어릴 때부터 의사가 꼭 돼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 이유가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죠? 흥병원에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해서 꿈을 준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 의사 되라고 한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자기가 꾼 꿈입니다. 그냥 의사가 되겠다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뭐 제 딸이지만 저도 의사고 하지만 딸한테 뭐 의사를 강요한 적이 없는데도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러 오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네, 정말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마음이 좋습니까? 그죠? 자기 알아서 공부를 한다면 너무나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의과대학 목표를 하고 난 뒤부터 네. 의사가 돼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더 하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정나의 학생은 의예과를 거쳐서 지금은 본과 1학년이죠. 의사가 되고자 했던 꿈, 이유, 또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되겠다. 그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단 의사를 꿈꾸게 된 동기는요. 어렸을 때 오빠가 아프면서 자주 병원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병원 환경에 익숙했고
그리고 또 의사분들을 많이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히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오빠가 아파서 네. 아, 그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눈이 부셨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약골 그래서 의사가 사실이 되었어요. 저도 재수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죠. 근데 재수해서 의과대학 가는 게 요즘은 그냥 훨씬 많죠.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수님. 뭐 재수는 거의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고 고3 졸업하자마자 의대 가는 친구들이 사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예, 재수하는 게 뭐 흠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래 말씀하신 예. 정윤혜 교수님은 바로 갔습니까? 재수. 저도 재수했습니다. 재수파래. 저도 재수파고. 우리 저도 재수. 재수파고. 네. 아,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네. 아, 그죠? 네. 그렇네요. 의과대학 가려고 하면 재수가 당연히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수도 많다고 하는데 한 몇 퍼센트가 현역이 바로 가고 재수 삼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어때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의과대학에 간 정나향세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입시할 당시에는 수시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 정시 비율이 한 30% 정도 됐는데 정시로 온 친구들은 과반 이상이 당연히 재수 삼수를 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또 수시에는 당시에는 현역 비중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거의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재수 삼수의 비율이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서 3분의 2 정도 한 그러니까 70%가 10명 중에 7명은 재수 삼수를 거치고 10명 중에 3명은 바로 들어갔는데 그죠? 정윤대 교수님 재수를 하시고 저도 재수를 했는데 그죠? 근데 우리 때는 한 반 정도 되었죠 그죠? 일단 뭐 저희 때는 수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다 수능하고 고등학교 내신 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점수 이렇게 해서 정시로 갔고 그 외에 수능 점수로만 가는 친구들은 특차라고 해가지고 정시 전에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또 사실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학교 성적으로 이렇게 갔었으니까 지금하고는 너무 이제 입시 환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죠? 예. 차이가 나겠네. 예. 저하고 정윤대 교수는 20년 차이 나고 20년 차이 나고 근데 그 당시에 의과대학 가는 그 경쟁률 그때는 저희들이 가기를 어렵지 않게 사실 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은 자녀들을 의과대학 보내고 싶어 하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이 정나의 학생이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본과 1학년인데 지금 의예과를 마쳤죠. 의예과는 무슨 공부를 마쳤습니까? 지금 무슨 공부를 하셨죠? 의예과는 약간 본과 공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기초화학이나 기초생물학 아니면 뭐 저희 의과대학도 다른 타과와 비슷하게 교양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예과이기 때문에 교양 과목 같은 것도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인상 깊은 과목은 지금 해부학인 것 같아요. 해부학을 배웠어요? 예과 2학년 2학기에 배웠습니다. 저희도 때도 예과 2학년 2학기에 해부학을 했죠, 그죠? 네네. 실습은 본과 1학년 때 실습은 했는데. 본과 1학년 때요. 이미 실습을 했어요? 시체 해부? 카드가 해부 했습니다. 시체 해부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의학용어로 카데바라 합니다. 카데바. 그러니까 카데바 실습을 얼마나 했어요? 며칠? 며칠이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학기에 반 이상 그렇죠. 한 것 같아요. 한 두 달 했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의사의 길에 접어드는 가장 시작이 스타트가 카데바 실습, 그죠? 포르말린 냄새 맡으면서
근데 보통 좀 간이 작은 학생들은 한 번씩 기절하기도 하는데 우리 때 그거 하시 하나 있었어요. 네네. 어땠어요? 할 만했어요? 다행히도 저희 학년에는 아무도 기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들 다 묵묵하게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원과대학 학생들은 시체 실습을 하는데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죠? 본인이 곧 원과대학 가면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사실 선배분들 말씀으로는 해부가 길게 이어지면 저녁을 먹고 다시 오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해부 실습이 한 1시쯤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길어도 한 7시 전후로는 끝났기 때문에 6시간을 한다고 저희? 네, 그 정도. 일주일에 몇 번?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두 번 할 때도 있고 뭐 많으면 한 네 번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는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해부가 끝나면 이제 가운 벗고 장갑 버리고 그렇게 밥 먹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네. 생각이 안 났습니까? 밥은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가는 학생들이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한 가지가 통계 설문조사에 시체 해부 실습을 무서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막상 닥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 그죠? 해부 실습 마치고 나더라도 그냥 가서 밥 잘 먹었다. 강심장이라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 훌륭한 의사가 이제 하나의 탄생의 시작인데 지금 이제 본과 1학년이 수업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때요?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이제 본과부터일 텐데 아직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빨리 학교에서 부르면 좋겠다. 정용래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20년 차이 나니까 근데 저희들 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1년을 학교를 안 갔어요, 저희들이. 1년을. 그 의사 과연 잘 됐겠느냐. 다 잘 돼가 의사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탈락 안 하고 다 자연 진급되고 그런 일이 1979년도 몇 년 전이죠? 4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생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의사가 되고 하면은 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미국에 이제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죠? 네. 각오 한마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역시 의과대학이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역시 힘든 일이죠. 의과대학을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표현이에요. 체력. 맞아요. 그럼 체력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저만의 스케줄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제 시간대로 뭐 운동도 하고 뭐 밥 먹을 때는 밥 잘 먹고 공부할 때는 공부 잘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스케줄을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면 의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 우리 중2 학생 정혜영 학생은 체력이 강합니까? 어때요?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좋은 편이다. 정혜영 교수님, 의과대학은 체력이 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어떻게 중요합니까? 일단 시험 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밤샐 각오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고 이게 시험이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2주 간격으로 한 과목씩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과목 다 배우고 시험 치고 또 2주 동안 배우고 시험 치고 이게 반복된 생활이었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면 중간에 성적이 6급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력은 진짜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좀 못 먹어서 영양부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코리아, 세계 6대 강국이잖아요, 그죠? 영양 섭취를 워낙 잘하니까 튼튼하는데, 그죠? 미국 학생과 또 한국 학생의 체력 싸움에는 누가 이겨요? 어때요? 저는 한국 학생이 이길 거라고. 체력 싸움에? 네. 왜? 어떻게? 우선 이제 공부만 보면요. 한국 학생은, 많은 한국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이제 공부하는 법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익숙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그죠? 훈련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 가서 미국 학생들하고 경쟁하면은 김중 학생은 당연히 이기겠네. 이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미국 학생들도 잘하는 학생들은 되게 잘하니까요. 네, 열심히 경쟁해 봐야 돼. 열심히 하되 끝까지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죠.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오수를 하든 버티고 있으면 이기는 게 의사다. 그죠? 네. 자, 우리 그 정나희 학생은 지금 이제 본과 1학년인데 해박 실습도 무사히 마치고 또 진급을 했죠, 그죠?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죠? 한 학년 올라가는 게 다행이구나. 아, 네. 그죠? 근데 의과대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력 있다 하면은? 네, 체력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험 직전에 좀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교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진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네. 워낙 이제 배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주 간격으로 그 한 과목씩 배우는데 사실 이게 양이 그냥 말이 한 과목이지 책 한 권씩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2주 만에 다 외워서 시험을 보라는데 사실 인간이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2주 동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중요한 것만이라도 충분히 외우고 그거를 빨리빨리 익히고 다음 과목을 또 준비하는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익히고 외우고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대 생활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학생들한테 체력이 좋아야 된다. 1번. 그죠? 24시간 엉덩이를 그대로 안 붙이고 있는 사람. 어때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저희가 금요일에 주로 시험을 치는데요. 그러면 목요일에 그 수업이 끝나면 그 강의실에 앉아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가지고 다음날 아침 시험 때까지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놀랐었습니다. 밥도 먹으러 가다 나고. 그럼 밥은 먹지 않았을까?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화장실도 갔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의과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이다. 그죠? 맞죠? 두 번째는 빠른 시간 안에 집중을 해서 외워서 또 그 다음에 정리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면서요? 예.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외웠으면 시험 치고 이게 탈탈 털어버리고 다음 거 넣고 다시 또 채우고 해부학 시험 치고 또 며칠 이틀 뒤에는 또 생리학 시험을 또 머리에 넣어야 되고 또 마치고 나면은 또 생화학 넣어야 되고 외과 넣었다가 빠지고 내과 넣었다가 빠지고 그죠? 그게 뭐죠? 순발력입니까? 우리 의대 공부는 사실 콩나물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 한 번 준다고 얘네들이 쑥 자라는 건 아니지만 주다 보면 자라거든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한번 외웠지만 털었더라도 다시 또 다음에 볼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얘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우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거를 또 받아들이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대 교수님은 그래 이제
빨리 틀어라. 근데 틀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한 두뇌 속에 기둥에 남아 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죠. 자꾸 이게 조금씩 보다 보면 결국에는 제게 되는 거니까. 저도 의과대학 생활을 하면서 필기, 옛날에는 복사기도 약했고 컴퓨터도 별로 없어서 전부 다 필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필기를 잘하는 사람이, 빨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파트 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때요? 공책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종이와 펜을 쓰는 사람보다는 노트북을 쓰는 사람이 더 많고, 노트북을 쓰는 사람보다는 태블릿을 쓰는 사람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서요. 그래서 사실 책 같은 것도 전공책을 사면 그런 걸 제본해서 이제 스캔해서 태블릿에 넣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사실 필기를 빠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태블릿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필기보다는 그래도 암기? 네. 또 시험 칠 때는 어때요? 짧은 시간 안에 7페이지, 1페이지 답을 써야 되는데, 그죠? 속기사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드는 것을. 그것도 시험 컴퓨터로 칩니까? 글로 씁니까? 아, 시험지는 글로 쓰는데요. 네. 사실 저희 학교만 그런, 땡시 같이 약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막 서술형이 막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저는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시험 직전에 뭘 정보를 이렇게 꾸겨 넣은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딱 보면 서술형부터 이렇게 차라락 먼저 다 써나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금 빠르게 쓰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날아가기 전에.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네. 애웠던 것이 빠른 시간에 적고. 네. 그죠?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빨리 쓰자. 공부 잘하는 의과대학생들의 이야기. 그래서 의과대학 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서의 훈련 과정, 그러면서도 또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그 지식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죠, 그죠? 그런 상황들. 근데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비결이 뭘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뭐 머리도 물론 이렇게 좋다고 주변에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결국은 자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 내가 이거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받아들이고 태도도 그래서 더 좋고,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태도가 좋은 친구들이 보면 결국에는 다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로 하나씩 꾸준히 파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또 미국에서 어떻게?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자신감도 있지만 좀 간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 1학년. 공부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할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외울 수 있는 효율성, 그죠? 중요하다, 그죠? 정영대 교수님, 또 어느 부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학생 때 제가 진짜 부러웠던 친구가 별명이 제록스였거든요. 이 친구는 평소에 항상 놀다가 책을 한번 쫙 훑어보고 나면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 어, 이게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그건 반칙이에요. 저런 능력이 나도 있었으면.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공부할 때 이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분은 초능력자네요. 예. 진짜 갖고 싶은 능력 중이야. 그런데 의과대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 방대한 양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번 정도 리뷰하면은 읽을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던가요?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거는 빠르게 읽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읽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요약해 보면 그래도 조금 머리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윤대 교수님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 하셨으니까 그죠?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필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뭘 적거나 하지를 못하고 책을 노려보는 스타일이. 아, 노려본다. 예, 그래서 제 책은 되게 깨끗해요. 보면 깨끗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해하고 나면 다음 파트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다 좋으셔서 책 보면 아는 사람. 근데 저는 공부 방식을 잘 썼어요. 적고, 쓰고, 보고, 또 보고, 또 이해하고, 외우고. 저는 한 6번 정도 봤다 생각해요. 의과대학 다닐 때. 6번 보는데 나중에는 앞에 있는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가 융합이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전체가 다 들어와 있다 생각돼요. 그러면은 그제 앞과 뒤에 글자들이 앞과 중간 글자들이 탁탁탁 떠오르면서 연결되는 그 시기. 그제 그 시기를 저는 머리가 나빠서 한 6번 봐야 되던데,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빨리 한번 착 전체적인 윤곽을 넣어라. 두 번째는 중요 포인트를 적어라. 세 번째는 그 과정에 애어라. 네 번째는 앞뒤를 또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라. 그럼 다섯 번째 정도 되면은 글자들이 이제 융합 능력이 생겨요. 퓨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의과대학 공부에 제가 공부는 잘한 거 아닌데. 제가 의과대학 때는 제공책을 친구들이 다 뺏겼어요. 글자가 제가 빠르니까. 그죠? 그래서 글자를 본인이 쓰는 것도 필요하더라. 의과대학 다닐 때. 그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신들이 다 의과대학 지금 가고 있는데. 그죠? 그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의과대학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의과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본인이 꿈, 목표. 분과 공부는 더 어려워지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6번씩 예과 때는 3번도 힘들었지만 이번에 6번씩 읽어보도록 한번 도전해보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의료봉사 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하면서 무사히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의대를 들어가진 않았지만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믿고 그렇게 계속 믿음이 있으면 공부도 잘 되고 이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아주 좋다. 아직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서 대학을 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할 날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그 공부법대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대 교수님,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또 현재 의대생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저도 의사 생활을 길게 한 거는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이 이제 의사였거든요. 제가 이제
손가락을 좀 크게 다치면서 그걸 치료하는 거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아 나도 저렇게 사람들 치료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 제가 저희 때보다 지금이 의대 가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성적 커트라인도 너무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우리 때보다 더 힘들어졌고 생활도 팍팍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다 배워야 되고 뭐 이제 뛰어놀 시기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내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이 의사를 본인이 목표로 잡았다면 진짜 한 번쯤 이렇게 그 생활을 해본다면 정말 보람찬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의사가 된 사람들은 본인의 직업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높습니다. 예. 그 자녀들도 의대로 대부분 많이, 예, 많이 가게 되고 그죠? 예, 예. 변호사 자녀가 변호사 많이 되듯이 그죠? 그 옆에 딸이 있으니까 든든하겠습니다. 아 나중에 같이 환자 볼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딸도 유방 역할을 시켜야 되거든 그죠? 아 그러려고요. 맞아요. 저도 안 까지만 제 딸도 안과가 돼 있거든요. 저도 같이 진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딸도 자기가 똑같은 과를 전공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사실은 한국 대한민국 의사들이 대부분 생각이 다 그래요. 네, 참 그 사실 외과 전공할 때 전문의 따기 전까지 사실 힘들잖아요. 그 전공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같은 이제 그 외과를 전공해가지고 환자를 제가 그동안 보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딸한테 직접 알려주고 넘겨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봉사도 같이 따라와서 또 농촌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참. 근데 우리 김정우 학생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죠? 미국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어때요? 혼자만 유별나게 그렇게 합니까? 미국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쪽을 되게 혼자서 많이 잘 그쪽에 관심 있는 쪽을 많이 파고 그쪽에 그런 자기 관심에 맞는 활동들을 혼자서 잘 하는 편입니다. 혼자 잘 한다. 우리 정나의 학생은 이제 4년 뒤면 의사가 될 건데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아, 그렇네요. 의과대 학생들이 최고의 목표는 의사 되는 것. 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제 그때 또 시작하자. 그죠. 그 4년 동안 네. 의사가 되는 꿈 또 어떻게 준비를 해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까 대답처럼 우리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또 실습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정연대 교수님,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아픈 환자들한테 치료를 열심히 해줄 앞으로 미래의 의사가 될 것인데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 분한테.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거는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같이 다 잘 협동을 해서 환자분이 편안하게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짜 스트레스만 적게 받아도 병이 절반은 낫고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약을 잘 쓰고 수술 잘 해주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환자분하고 라포라고 하죠. 교감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에게 잘해주는 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머리가 별 좋지 않은데 재수를해서 또 의과대학 가게 되고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제가 머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활해 봤어요. 그때 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뭘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꼭 저는 미래의 의사 선생님이 될 의대생들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라 했잖아요. 그죠? 의대 공부도 체력이고 의사도 체력인 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체력이 돼야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환자한테 잘해주려고 하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야 설명을 잘해줄 수 있거든요. 의사의 체력이 중요해요. 그 의사의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죠? 의사가 체력이 좋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음도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저는 25살에 의사가 되었으니까 지금도 40년 전인데 그죠? 이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1번을 제가 꼽으라면 뭘까요? 아무래도 목표를 향한 의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의지력. 맞아요. 또.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은 감정들이나 뿌듯함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착한 마음, 그 마음이 근본적이 중요한 1번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체력이 중요하겠죠, 그죠? 체력. 의사는 체력이 1번이라 그죠? 그게 정신력이 나온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제법 됐는데 다 20년 차이 나고 20년 차이 나고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의사로서의 그런 의무감, 환자에 대한 성실감, 그리고 환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선의 의료를 베풀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책임감,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뭘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공평한 것은 아니고 저는 술을 안 먹어요. 그죠? 그 의사가 의사의 기술과 모든 것을 잘 유지하는 1번은 술을 안 먹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예의다. 그죠? 왜? 최고의 최선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의사의 의무다. 그죠? 그래서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은 술을 잘 마시고 하는 의사도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롱런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것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지름길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꼭 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만들어. 그래서 오늘 닥터 캐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40년 된 의사, 20년 된 의사, 앞으로 4년 뒤에 될 의사, 앞으로 8년 뒤에 의사, 12년 뒤에 의사,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아픈 환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닥터 캐슬 의사의 성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픈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력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얽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자, 오늘 닥터 캐슬은 이제 마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또 마지막에 계속 나오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 각오 한마디씩 짧게 소감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학생 채민이가.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말씀해 주신 거 마음속에 잘 새겨 듣고 이거를 바탕으로 남은 공부 생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봉사 와서 모여주신 분들과 좋은 얘기 나누고 이제 많은 지식을 얻어서 너무 좋고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의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봉사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또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험들을 동력 삼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따라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의사 꿈나무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반갑고 너무 대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해서 꼭 의사가 되기를 바랄게. 아이고 봐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맛있는 복숭아를 두고 지금 먹지도 못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죠? 그 의사는 체리 중요한데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죠? 이 복숭아를 들고 하나씩 자 각자 제일 맛있는 거 드세요.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